하이, 안녕하세요. 하이, 하이. 뭔가 나른하네요. 그 콘서트 끝나고 와서 그런지. 우리 모아분들 보려고 이렇게 왔지요. 지금 한국은 12시? 10시인가? 12시쯤이죠. 딱 점심시간이. 그것도 있어. 그 뭐지? 일요일이라 긴 것도 있어요. 그래야지 모아분들 또 많이 볼수 있으니까. 그래서 네, 딱 지금 콘서트 끝나고 샬롯에서 이제 콘서트 끝나고 이제 호텔 와서 이렇게 좀 쉬면서 로스 라이브를 키게 됐습니다. 한국 언제 와요? 아직 한달 정도 남았습니다. 콘서트 어땠냐고요? 재밌었어요. 샬롯에서는 진짜 처음 하는 거기도 하고, 오랜만에 이제 미국에서 했는데, 재밌더라고요. 확실히 이제 인원수가 많아지기도 하고, 저희가 그 농구장인가? 그쪽에서 이제 무대를 하는데, 되게 뭔가, 이렇게 높은 느낌이 있어가지고, 넓으면서 뭔가 많으면서 모아분들 가까이에서 볼수 있어서 좋았어요. 네, 여기는 밤입니다. 여기 딱, 11시네요. 11시 반. 점심이니까 전매추 하면 되겠네요. 전매추 뭐가 있을까? 점심으로 딱 먹기 좋은 거? 점심. 햄버거, 햄버거나 국수, 쌀국수 이런 거, 불고기도 좋고. 떡볶이도 좋죠. 윤준인데요. 읽어주면 물구나무 살게요. 오케이. 이제 물구나무 서시면 됩니다. 쓰면서 이제 시청해주시면 돼요. 저 브로콜리 좋아해요. 저그물 있는 식물 되게 좋아, 물 있는 채소 되게 좋아해서 파프리카나 이런 거 좋아합니다. 하이카이. 하이. 졸리지 않냐고요? 아, 이게 시차 적응을 아직 하는 중이라 막 피곤하진 않아요. 아마 새벽 되면 피곤해질 수도 있어요. 다들 일요일인데 이제 뭐 해요? 뭔가 그래도 계획 있지 않아요? 뭐 어디 놀러 간다든지.
미국도 여기도 토요일이네. 숙제예요. 화이팅. 체육대회 준비하러. 체육대회 오랜만이네요. 아, 근데 지금쯤이면 체육대회 할 만하네요. 체육대회. 체육대회 할 때마다 저는 백팀이었던 것 같아요. 청팀을 거의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게 저희 학교는 백팀이 승률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이긴 적이 많이 없습니다. 광합성 잘했냐고요? 네, 아주 듬뿍 받았습니다.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하시면 됩니다. 제가 다 대답해 드릴게요. 청팀이 이겼지롱. 아, 그래, 청팀이 승률이 좋다니까, 뭔가. 아, 계주 뽑혔는데 1등 할수 있게 응원해줘. 화이팅! 할수 있어요. 응원할게요. 니가 나랑 사귀자. 오케이. 그러면 이 라이브가 끝날 때까지 계속 사귀는 걸로. 나도. 오케이. 거기다. 용용체. 하하. 그쵸, 이거. 용용체. 졸업했냐는데. 살짝 고민 중이긴 한데. 뭐라고 해야 되지? 쓰는 게 좋을지 안 쓰는 게 좋을지 고민돼가지고 뭔가 매력이 없는 것 같기도 하고 쓰면 그래서 안 쓰는 것도 있고 아이 용용체 비하인드가 있긴 해요. 사실 원래 용용체를 안 썼어요. 이 말투를 안 썼는데 연습생 때도 제가 응, 알겠어. 되게 뭔가 딱딱하게 얘기해가지고 이제 그 연생이 있는 친구가 저한테 야, 이 말투가 뭐냐고 왜 이렇게 딱딱하냐고 좀 말투 좀 바꾸라고 그래서 그 밑에 한번 이응 같은 거 붙여보라고 그래서 딱 그때부터 시작하긴 했어요. 그때부터 그냥 용용 이런 거 붙이는 걸 시작하긴 했는데 사실 그 뭔가 제가 느끼기에는 그때는 그래도 용용 제 쓰는 게 뭔가 좀 유행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던 게 있는데 최근에는 보통은 그냥
잘안 쓰고 뭐 물결 표시 같은 거나 뭔가 그런 걸좀더 쓰는 편이긴 하죠. 그래서 고민 중입니다. 한번 그냥 없이 쓰면 어떨지. 예상했던 대로 걱정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모아분들이. 신호는 괜찮죠? 아, 시차 적응했어요? 아니요, 못했어요. 저 오늘도 뭐였지? 저 오늘도 아, 어제라고 해야 되구나. 어젯밤에 저녁에 잤다가 11시 50분? 12시죠. 밤 12시에 일어나서 지금까지 깨어있는 거라. 깨어있는 상태로 콘서트하고, 시차적을 못하다 보니까 요상한 시간대에 자더라고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사실 TMI이긴 한데, 콘서트 시작하기 2시간 전에 쪽잠을 좀 자긴 했어요. 그래서 그런지 괜찮아요. 진짜 살짝 쪽잠을 잤는데. 그러고 바로 이제 준비했죠. 이거는 TMI입니다. 앞머리 잘랐냐고. 네, 잘랐어요. 미국 오기 전에 잘랐던 것 같아. 어, 뭐야? 뿌리 자랐네. 저 유독 이쪽이 좀 많이 튀어나와가지고. 마리오 영화, 아, 봐. 되게 재밌는 영화 많이 나왔던데. 가디언즈도 나오고. 근데 못 보고 있어요. 사실 영화관을 안간지좀 되긴 했고, 영화관 안간 지. 연준형이랑 간게 마지막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영화관. 옥수역 귀신도 나오더라고요. 아, 근데 진짜 뭔가 반가웠어요. 저 초등학교 때 유행했던 거라. 옥수역 귀신이랑 그 봉천동 귀신이었나? 봉천동 귀신을 희애랑 같이 봤거든요. 봤는데 막판에 이제 깜짝 이렇게 튀어나올 때 달려들 때 진짜 저희 둘이서 소리 지르면서 거실로 뛰고 막 그랬어요. 그랬었죠. 이게 원래 웹툰이 원작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염색. 근데 슬슬 할때 되긴 했죠. 흑발로 좀 오래 있긴 했어가지고. 무슨 색 하는 게 좋을까요? 추천 받을게요. 물론 참고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혹시 모르죠. 이게 될 수도 있고. 금발, 금색, 금발. 아, 금발 다시 가야 되나? 아, 근데 가끔 찾아보는데 뜰 때가 많긴 해요. 금발. 금발이 잘 어울리긴 했지. 금발. 그쵸, 또 우리 모아분들 저 금발한 모습 실물 영접해야죠. 하필 딱 금발할 때
이제 온라인으로 대부분 봤었어가지고. 금발. 파랑도 생각했고, 좀 핑크색도 나쁘지 않았어요, 생각보다. 그때 잠시 했을 때. 민트도 괜찮았고. 안 돼요, 돌아가요. 두고 가세요. 열어줘야 되는구나. 에이구야. 에이구야. 안 지웠어. 그래서 상의만 나와서 이거 말하고 아이콘이 별로라면. 왜요? 나랑 방이 좀 달라서. 그래. 내가 네 방보다 한두 배는 넓어. 그래. 최수빈이에요, 최수빈. 하이. 좀 옆으로 가봐. 그래요. 진짜. 원래 오늘 제가 개인 브이에 필름했는데. 그러게. 아, 이게 동시에 얘기했나 봐요. 저도 같이 저 둘이 같이 키우고 싶다고 해갖고, 그래서 희능이한테 양보를 했어요. 이제 같이 유닛 브이앱 하면, 아니, 유닛 위버스 라이브를 하면 어떠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셨고, 아니요! 유닛으로 할 바에 넘기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어이가 없네. 그래서 찾아왔죠. 근데 저랑 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요! 유닛으로 할 바에 넘기겠습니다. 하고 이제 휘닝이 하라 했어요 그냥. 잘했어. 너 용용체 졸업한다며? 웃겨? 웃기긴 해. 웃겨. 아, 그리고 나 어. 그것도 다시 시작하기로 했잖아. 뭐? 나 크게 웃으면 아, 오케이 오케이. 크게 웃으면은 이제 자제를 시켜주기로 했어요. 그걸 943때 한번 하고 결국 실패하긴 했는데 다시 도전. 오케이, 이제부터 차분하게 웃겠습니다. 해봐. 하하하하하하하하하. 아, 브이로그. 아, 근데 맞아요. 재밌게 잘 나왔던데? 너안 봤잖아. 나 봤어, 클립으로. 클립으로 30분짜리 영상 풀려서 안 봤지? 근데 저도 안 봤어요. 나도 내 영상 30분. 나도 안 봤어. 또 TMI가 있어요. 그 뮤비 중에 이터널리 있잖아요. 저 아직 풀로 본적한 번도 없어요. 이터널리아 그 우리 뚝섬 유원지 가서 찍은 건가? 뭐지? 그건 프로스트인가? 프로스트 그 완전 한 15분짜리 이터널리 영상인데. 우리 뭐 했는데 우리가? 기억이 안 난다. 그 연습실에서 뭐나 춤추는데 아! 연준이한테 춤 배우고 형 뭐였지? 나 기억나. 뭐 연습실 무너지는 거 아니야 그냥? 어어어어 맞아. 그래. 그 아. 유리 뭐.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하도 길어갖고 나도 안 보긴 했어. 저 그래서 혼났어요. 왜안왜안 봤다고? 보냐고. 회사한테서. 우리가 뮤직비디오 찍는 건지 애니메이션 찍는 건지. 브이로그 멋있더라고요. 아, 멋있지 않고 아주 우리 훈훈하게 그냥 아주 뭔가 남사친 느낌으로. 기억에 남는 장면이 뭔데? 근데 솔직히 그 일본 뭐지? 유니버셜 스튜디오가 제일. 하고 그거 형그 온천 가서 그 아, 무슨 유카타? 유카타 입은 것도 기억이 맞아, 재밌었어. 나고. 아, 또 브이로그 한다고 하면서 황민현 선배님 영상 참고한다고 맞아. 했다면. 홍민현 선배님, 이제, 그분이 여행을 너무 좋아해갖고, 브이로그를 되게 많이 찍어놨다고요. 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홍민현 선배님 거 이제 오프라인 저장으로 막한 3, 4개 다운받아서 비행기에서 골라했는데, 한 편도 못 봤어요. 그런 비하인드가. 이제 아이슬란드 가셔서 찍었던 거는 언제 다 가셨대? 봤어요. 오로라 보러 가셨더라고. 대박, 부럽다. 맞나? 아무튼.
둘다 생얼이냐고요? 생얼이게요? 아니게요. 아니시게요? 맞춰보세요. 뭐게요? 한번 맞춰봐요. 물일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것 봐. 이 사람. 친구 동사를 잘못했어. 그때 그 같이 간 친구예요. 아, 그거. 그 친구 아, 아니야. 그 친구 아니야. 진짜. 친구가 라이브를 보고 있나 봐요. 이제 막 연락이 왔는데, 그러니까 거의 협박 협박 수준의 문자가 왔던데. 살벌하던데. 공갈 협박 수준의 문자를 받았는데, 아 제가 그 아니 우리 뭔 얘기하고 있었냐? 브이로그. 아 브이로그 안 얘기하고 있었어 우리? 아, 온천. 아 온천? 온천. 아, 이 형이 너무 잘 찍어가지고 내게 걱정되네. 왜? 그냥 아 뭔가 저는 제 느낌은 뭔가 양은 많이 찍긴 했는데 영양가가 없는 느낌이 들어서 아, 저도 투어 거? 예 브이로그를 어떻게 찍는지 잘 몰라가지고 참고해야겠다. 아니야, 근데 기억해 놔주세요. 투어 거랑 그냥 그 사적인 휴가 거랑은 좀 많이 다르긴 하더라고. 나도 투어 때 찍는 거는 좀 그래도 편하게 찍을 수 있는데, 와, 이거 사적으로 그냥 휴가 시간에 찍으려고 하니까. 다시는 안 찍을 듯. 쉽지 않지. 첫 영상이었는데 너무 힘들었어갖고. 근데 또 여러분들이 또 많이 좋아하신다면은 또 나중에 한번 도전해봐야죠. 아, 예절샷도 되게 되게 그죠. 봤어요? 예. 그 태연 맞죠? 그 태연이 맞아. 조카. 지갑에 있는 거 그냥 이렇게 다 꺼내갖고. 맞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밥 먹기 전에 다 우리 포커 이렇게 올리던데. 쫙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무슨 뭐 마법진 하는 것 마냥 이렇게 막 오오오오오. 그런 것도 보고. 오케이. 나도 수빈이 형 포카 들고 예절샷 찍는다. 너내 포커 없잖아. 맞아. 형내 포카 있어? 아니 나그 태연이 것도 그 뭐야 그 그거지. 뭐 그 하이브 어 인사이트 인사이트. 거기서 그치. 뽑기로 저기 가챠로 뽑은 건데 그냥 둘 데가 없어서 그냥 지갑에 넣어놨는데 꺼내기 귀찮아서 한 2년째 넣고 다니는데. 아, 콘서트 고생했어요. 뭐야? 야. 고생. 미주 투어에서의 첫 공연이었잖아요, 오늘. 혹시 에너지가 미국 콘서트에서는 그냥 에너지 하나는 여기가 일단 짱인 것 같아요. 다들 캐센독을 너무 좋아해갖고. 어. 그니까 우리보다 더 신나셨던데. 최수빈 휴닝카의 장발기원 3일차. 수빈 형 장발. 나 이형 장발. 장발을 본 적이 없네. 나머진 그래도 조금씩은 봤는데. 태연이는 태연도 딱히 그래도 안 한 하지 않았나? 울프컷까지는 본 적은 있는데. 그래. 연준이 형이랑 가 가장 봉규는 막 그래 너도 구사담 뗐고. 저는 하고 나 슈러라 때는 거꾸로 장발이었어. 뒷머리를 아 자르고 앞머리를 무슨 저 턱까지 왔어요. 맞아. 너 앞머리 좀 심하긴 했어 그때. 아 저는 장발 굳이 안할 듯. 네, 도전해봐. 나는 근데 하면은 뭐 해야지? 내 얼굴에서 장발을 하면은 내 입으로 말하기 좀 그러긴 한데 불안한데. 약간 너무 이렇게 막 왜? 청순이 극대화될까 봐. 그럼 그렇지. 나는 근데 별로 그러고 싶진 않아. 아, 궁금하긴 하다. 어떨지. 잘 어울릴 것 같은데.
너무 그러니까 뭐라 해야지 너무 좀 예뻐 보일까 봐 근데 별로 막 그렇게 되고 싶진 않아서 뭐 언젠가 기회가 있으면 뭐 저도 한번 묶어보고 싶긴 해요. 그냥 길러가지고 묶고 다니고 싶긴 뭐를 한데. 머리 머리, 이렇게 꽁지로 안 어울릴 듯 농담 농담이지. 근데 그걸 저딱 캐릭터 보고 뭔가. 혹시 그 캐릭터가 콩친군가? 걔도 장발이구나. 아니요, 아니 걔는 말고. 아니야. 따로 있어. 그럼 근데 누구? 잘생겼어, 그 걔도. 누군데? 보여줄게. 보고 와, 장발 너무 하고 싶다 했었어. 주인공이야, 주인공. 여기가 좀 기다려야 돼. 오케이. 이게 되고 있는. 되게 괜찮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 남주야? 남주 멋있지 않아? 내가 본 애니메이션 남주 중에서 제일 못생긴 듯? 오? 멋있잖아. 진짜 별론데? 거의 됐네, 수빈이랑. 진짜 별론데? 나는 남자 캐릭터 중에 장발인 애 중에서 멋있다 생각했던 거는 메구미? 성게머리? 아나 매금 별로 안아 이런 말안 되나? 지금 아 뭐라 해야 되지? 좋아하시는 분들. 매구미가 근데 진짜 인기 캐릭터잖아. 솔직히 좀 매구미 별로. 왜 인기가 많은 건지 아직 잘 모르겠어. 막센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비중이 막큰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막 잘생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서사가 막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수빈이 형의 개인의 의견이고요. 네, 제 개인 제 의견이고 의견은 반영되지 매구미 존경합니다. 않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수빈이 형이랑 좀 그지? 비슷하긴 해요. 저도 막왜 좋아하진 인기 캐릭터일까? 않아가지고. 맞지? 아 근데 뭐 멋있어요 뭐. 토개처럼 뭔가 개성이라도 있음. 토개 귀엽지? 연어 막 연어 이런 토개 거. 귀엽지? 전 토개 좋아해가지고. 매구미가 뭔데? 있어요. 네, 그런 게 있습니다. 다른 멤버들 뭐 하냐고요? 밥 먹고 있을걸요? 밥 먹거나 씻고 있거나 자고 있거나. 맞아요. 저도 밥 먹다 왔어요. 맛있었어? 안. 너안 먹었어 아직? 난 그냥 안너안 먹었어. 가져왔어 아예? 뭔가 딱 봐도 불안해서 안 먹었어. 나도. 제가 미국 음식이랑 잘안 맞아가지고. 둘다 최애 아이 봤냐는데요? 봤지. 휴닝카이가 한 일주일 동안 보라고 그래. 집착을 미친 듯이 해갖고 봤어요. 봤지. 잘 만들었어. 재밌더라고요. 어린이날 선물 뭐 받았어요? 받은 거 있어? 나? 아니, 형 받았어? 아니, 나 24살인데 어떻게 그러니까 받아? 나도 22살인데. 가장 기억에 남는 선물이 뭐예요? 어린이날? 어렸을 때 어린이날. 항상 저 이마트에 가가지고 그 토이저러스인가? 그 장난감 파는 그 거기가 있는데, 거기 뭐 어쨌든 있는데 거기에서 장난감 샀던 것 뭐야? 뭐 샀는데? 같아. 저 목소리 따라하는 햄스터. 아, 목소리 되면 햄스터가 따라하고 그랬어. 잘했네. 형은. 딱히 기억에 남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린이날은 잘 모르겠고 그냥 통틀어서는 나는 닌텐도 DS랑 플레이스테이션 선물 받았을 때가 제일 그거는 대박이긴 했어. 진짜 제일 행복했지. 제가 집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을 진짜 미친 듯이 좋아했거든요. 플레이스테이션을 진짜 거의 막 페인 수준으로 막 플레이를 해갖고 아빠께서 폐기 처분하셨어요.
너 그만하라고. 너 아. 심하다고. 이제 그냥 플레이스테이션 폐기 처분 되자마자 바로 그냥 던파로 넘어갔고 그냥 PC 그냥 컴퓨터 그냥 페인 마냥 그냥. 그럴 수 있지. 그 이후로 이제 엄마께서 컴퓨터에 비번 걸어놓고 이제 그 와. 바로 닌텐도로 넘어갔고. 아, 스릴이 있네. 그러면 그지. 전 컴퓨터 말고 저는 아이패드나 모바일 게임을 많이 했어가지고 아이패드로 뭐해? 아이패드로 그냥 제가 핸드폰을 늦게 받았어요. 그래서 그 모바일 게임도 저 아이패드로 많이 하고 뭐 예를 들어 뭐가 있을까? 뭐 쿠키런 이런 것도 아이패드로 했었고 너 제노니아 안 했냐? 했지. 아, 그지? 그것도 했지. 그것도 아이패드로 아. 했는데 제 규칙이 있었어요. 주말에만 할수 있다. 게임은 어, 주중에는 게임을 못 자, 한다. 잔인한데? 그러고 그래서 저는 제가 이제 아이패드를 숨긴단 말이에요. 어머니께서 제가 자는 척하면서 그 아이패드 위치를 기억한단 말이에요. 기억하고 이제 주중마다 학교 빨리 끝나면 바로 집으로 달려가가지고 아이패드를 몰래 이제 꺼내가지고 이제 또 와이파이가 되는 곳이 부엌이거든요. 부엌에서 이제 몰래 하다가 이제 누가 들어오잖아요. 띠리띠띠띠띠 비번 소리 들리면 그 부엌 식탁 밑에 이렇게 숨겨뒀다가 몰래 다시 가져가가지고 원위치 시키고 막 그랬어요. 뭐 그냥 떡잎부터 그냥 네. 사기꾼에 피어 그냥. 그래서 그거 들키잖아요. 어머니가 위치를 바꿔요. 제가 위치를 또 기억해가지고 또 하고 그랬어요. 나도 그러긴 했어. 네. 아 근데 너무 스릴 있었어요. 아, 그때도 재밌긴 느꼈는데 하지. 너무 재밌었어요. 원래 숨기고 그러면 더 하고 싶은 네. 법이야. 휴닝카이랑 저는 인생에서 게임을 뺄 수가 없는. 진짜. 저는 너는 인생 게임이라면 뭐 있어? 인생 게임이요? 인생 게임. 형은 그거구나. 데이즈 오브? 맞아. 그치. 저는 데이즈 오브 데스티니 2라고 이제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이 있는데 솔직히 이제 추억 미화인 것 같긴 해요. 제가 안 그래도 휴닝카이가도 PSP 빌려줬었잖아. PSP 빌려줘서 재작년인가 한번 다시 플레이를 해봤는데 재밌는지 모르겠어. 근데 제가 어릴 때 진짜 미친 듯이 좋아했었던 게임이라 그거 너무 좋아하고. 그 외에는 던파? 아니 이제 던파가 이미지가 너무 안 좋아져갖고 이게 아, 어느 판이라도 재밌어. 모르긴 한데 진짜 갓게임이긴 했거든요. 했었거든요. 너는? 나 뭐가 있을까? 재미없어. 전 대난투 고를게요. 아, 대난투 재밌지. 대난투. 대난투 재밌지. 제가 처음으로 진짜 미친 듯이 빠진 게임이 대난투였어요. 근데 제가 이게 대난투가 시리즈가 있거든요. 저 완전 초창기 버전부터 했어가지고 그 뭐지? 닌텐도 Wii 알죠? 알지. 아 맞구나. 아 알지. DS Wii구나. DS Wii 전에 또 하나가 더 있거든요. 게임보이라고 있는데 제가 그거부터 했었어가지고. 니는 왜 이렇게 게임을 좋아해? 너뭐그 그러니까 그게 있어? 계기가 있어? 근데 저 그냥 중국에 살았을 때부터 아 아버지가 게임기를 많이 사줬어요. 어머님이 이제 완전 반대하고 이런 거 시키면 안 된다고. 이런 거? 근데 아버지는 뭐 어때 하면서 이제 맞아. 그래서 저랑 희애랑 누나도 그 DS 있죠. 하나씩 가지고 있고 그랬어요. 저는 흰색이고 희애는 빨간색, 누나는 뭐 핑크색으로 이렇게 가지고. 우리는 3남매에서 다 같이 DS 하나로 아, 돌렸었는데, 돌렸었어요. 근데 이제 그 뭐지? 동물의 숲 DS 했었잖아. 맞아 맞아. 자꾸 막 내가 모아둔 돈이 막 사라져 있고 막 노구 상점 가서 자꾸 이상한 거 사놓고 막 나는 이제 좀 이렇게 돈을 막 저축하고 싶은데 이제 막 형인지 누나인지 모르겠지만 막 자꾸 이렇게 아바타? 뭐라 하냐? 옷을 산다 해야 되나? 자꾸 막 모르는 곳이 막 생기고. 그러니까 마음에 안 들긴 했단 말이야. 재밌지. 저는 동물의 숲을 되게 무서워했어요. 왜? 그 두더지 아저씨 아! 때문에. 와, 저 진짜. 맞아 저 맞아. 진짜 저장 안 하고 무서워했어가지고. 끄면은 집 앞에 찾아갖고 근데 뭐라 제가 하잖아. 어렸을 때 그거를 몰랐어요. 계속 두더지가 집 나올 때마다 계속 튀어나와가지고.
소리 지르면서 막뭐 하는 거냐고 이제 앞으로 안 그러겠습니다 그 문자를 아, 치라고 적응하잖아. 하거든요. 치고 전 모르니까 그냥 모른 상태에서 한번더 끄니까 계속 튀어나와가지고 저 그래서 동물의 숲은 접었어. 두더지 아저씨 때문에 무서워가지고. 두더지. 오랜만이다. 근데 스위치에서는 안 나오더라고. 다행이네. 근데 뭔가 허전한 느낌도 있고 그랬습니다. 하고 그리고 또 재밌었던 건 저는 데뷔하기 전에 그때 잠시 시간이 있었을 때 저희 그전 회사에서 라운지에서 컴퓨터 있었잖아요. 그때 형이랑 던파한 게난 아, 재밌었어. 재밌었지. 솔직히 난 재밌. 그때 그지? 던파 처음 했는데 재밌었어요. 저희가 데뷔 초때였나, 그때가? 한 데뷔 1년 차도 안 됐을 때였을 것 같아. 데뷔 때였나? 데뷔 전 아니었어? 딱그 인트로덕션 필름 나오고 나서 그 텀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그때 그 선생님이 있었을 때. 야, 그 뭐지? 그 진짜 재밌는 게그 제가 던파를 지금은 이제 안 계시는 분인데, 그 아마 저희 943까지 하고 나가셨을 거예요, 그분이. 세불밤까지 하고 딱 아, 바톤 그래. 터치하셨어. 이제 지금 말리부 쌤이랑. 말리부 쌤 말고 남자 쌤이 계셨는데, 이제 그분이 그 던파를 하셨어요. 그래갖고 그 던파에는 이제 보통은 거의 다이 던전만 돌는, 그러니까 이제 RPG 던전만 하면 이제 몬스터 잡는 사람들이 많은데, 좀 소수의 결투장 유저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약간 진짜 잘해요. 제가 이이 형이 결투장을 진짜 좀 막 너무 잘해. 상위 한 5% 안에는 들었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근데 진짜 너무 미친 듯이 잘했어. 제가 진짜 좀 높은, 많이 높은 이제 그 결투장 프로 선수들 바로 알았다는 게 정도의 그런 수준이었는데, 결투장을 했었거든요, 제가. 근데 이제 새벽에 이제 그 회사에서 컴퓨터를 켜갖고 결투장을 들어갔는데, 그때 이제 제가 우연찮게 1대1 매칭해서 안무 선생님을 만난 거예요. 이제 제가 그때 닉네임이 이제 카라 선배님 관련된 닉네임이었어갖고, 이제 선생님이 딱 닉네임 보자마자, 어? 설마 얘 최수빈인가? 에이, 최수빈 그러니까 아니겠지 하면서. 설마 아니겠지 하고 일단 사진은 찍어줬대요. 이렇게 찍고 이제 1대1 이렇게 딱 들어갔는데, 제가 진짜 그냥 한 대도 안 맞고 미친 듯이 이렇게 그냥 일방적으로 막 이렇게 패버리니까, 안무쌤이, 진짜, 이거 뭐 하는 사람이지? 이게 뭐지? 해갖고 이제 막 이제 얼타고 있으시면서, 이제 다음 레슨 시간 때, 수빈아, 혹시 이거 너냐? 이러고 보셨는데, 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저라고. 그래서, 아. 아, 그때 진짜. 같은 건물에서 한층 차이로, 쌤은 1층에서 플레이하고 있었고, 제가 지하 1층에서 플레이하고 이게 있었는데, 지하 1층에 라운지가 있고, 1층에 이제 헬스장에 컴퓨터가 있어요. 맞아, 우리 맞아, 맞아. 직원들이 거기에서 많이 게임을 맞아, 맞아, 맞아. 몰래 하는데. 아, 진짜, 그때 약간 선생님께 조금 앙금을 품고 있었는데, 아, 약간, 그렇게 해서 속시원했어요. 풀었네. 에이. 재밌어 보여. 근데 재밌었지. 재밌었어. 맞아, 재밌었어. 그때 되게 재밌었어. 휴닝이도 그냥 결투장으로 덤벼보겠다고 했다가 와, 그냥 한 대도 못 치고 그냥 씩씩 분해갖고, 씩씩. 제가 한 30번 정도 도전했거든요. 다 실패했어요. 이긴 적이 없어요. 캐릭터 돌리면서 했는데도 다 실패했어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게 뭐야? 과격한 질문들이 여기 몇 시냐고요? 12시 12시 10분. 20분이네. 12시 10분. 아직 안 피곤해요? 괜찮아요? 모르겠어. 너 피곤하냐? 난 괜찮아. 나 그지? 그때 족잠 자고 난 괜찮아졌어. 저희 둘이서 그 아, 이것도 맞아, 괜찮네. 어제 이제 제가 리허설이 한 8시쯤 끝났어요. 8시에 맞아. 끝나고 숙소 돌아와서 저녁을 시켜 먹으려 했는데, 오자마자 그냥 그대로 저 잠들었거든요. 들어가자마자 근데 그 상태로 저 나도 기절했는데. 시차 적응을 못 해갖고, 그래서 옷도 못 벗고 그냥 진짜 양말도 그대로 신은 채로 이불도 이렇게 못 들고 그냥 이불 위에서 그냥 엎어져서 잠들어 버렸는데, 이렇게 9시쯤 잠들었다가 뭐한 12시에 한번 깨고, 뭐 맞아, 그냥 맞아. 1시간 잠깐 핸드폰 보다가 다시 잠들었다가 막 3시에 깨고 이러니까, 아막 미치겠는 거예요. 잠이
자꾸 깨니까 그래갖고 이제 핸드폰도 새벽 3시쯤 깨서 보고 있다가 새벽 4시에 갑자기 아, 휴닝카이가 뻥경이 먼저 아 보고 있어. 번개였어? 예. 단톡방에 망했다 이러고 딱세 글자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딱 들어가고 너도? 이랬는데 휴닝카이가 형들도? 이렇게 왔길래 아 해가지고 여기서 다 정모하는 그니까 거였고. 새벽 4시에 다 같이 단톡방 모여갖고 이제 시차 적응 못한 사람들끼리 세 명이서는 새벽에 계속 깨버리고 이제 태연, 연준 두 명이가 그냥 시차 적응 빨리 형 하더라고. 제대로 했더라고요. 예. 어떤 못하겠어. 전 오늘도 약간 아침에 일어났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오히려 지금은 좀 쌩쌩해졌어. 나도 그래. 그지? 망했어. 큰일 났다. 벌써부터 망했어. 이게 쌩쌩하면 안 되거든요. 그니까. 지금 피곤해야 되는데 망했어요. 이쪽은 이제 뭐 한국은 1시 정도일걸요. 맞아, 맞아. 또 일요일이어가지고 하고 싶은 거다 해요. 내일 또 월요일이니까 힘내야죠. 체육대회 하시는 분들도 계시대요. 이제 막 학교에서? 나 100팀 많이 했어요. 형은요? 나 그거까지 기억 잘안 나는 나는데? 모르겠어, 왜냐면 모르겠어. 나 100팀 할 때마다 난 계속 졌어가지고 나 이긴 기억이 없어 체육대회에서. 너가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뭐 이제 줄다리 같은 거에서도 한명 빼고 하는 수준인 거고, 아, 원인은 그리고, 나한테 있다. 그렇지, 그렇지. 뭐, 막. 열받네. 아, 근데 너는, 제가 멤버 중에 유일하게 전 계주 안 나갔었던 것 같아요. 다한 번씩은 나갔는데 전 달리기가 느려가지고. 나도 썩 빠른 편은 아니었는데, 중학생 때 이제 진짜 지옥의 반을 만났어갖고, 그나마 좀 제가 빠른 편이었어서, 그때 계주 나갔었는데, 제가 나간 판은 뭐 그냥 꼴찌 반이었고, 그래도 뭐 나쁘지 않게 뛰는 듯, 저는. 지옥의 반. 하품한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아, 저 용융채 지금 고민 중이에요. 왜? 졸업할지 말지? 어때요? 가끔씩 해. 가끔씩 이렇게 툭툭. 아니면 뭐 약간 그렇게 해라. 위버스에서는 용용체 쓰고 다른 SNS에서는 조금 자제를 해봐. 괜찮은데 이제 그것도. 위버스에서는 무아들이 있으니까 이제 무아들이 또 용용체 없어진다 하면 좀 섭섭해하실 거 아니야. 그치. 근데 솔직히 트위터 같은 좀 이제 약간 남들한테 노출되는 곳에서는 나도 가끔은 조금 휴닝이 말투를 보고 부끄럽다 생각한 적이 없진 않아. 아, 인정합니다. 이제 저 이것 때문에 고민이었어가지고. 무아들이 있는 위버스에서는 이제 제가 이게 용융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또이 뒤에 뭔가 이런 거 그지 뭔가 막용 이모지가 막 뭔가 막막 눈웃음 삼 눈웃음 이러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건 괜찮은 것 같네요. 위버스는 그지 또 우리 모아분들이랑 있는 공간이니까 또 졸업을 바라지 않는 사람도 있는 것 같아서. 여러분 제가 용융체 쓰면 어떨 것 같아요? 내가 약간 그래도 멤버들 중에서는 그 타이핑은 가장 좀 간결 담백하다 해야 되나? 뭔가 독특하다고 해야 되나? 독특하다고? 아, 뭐라고 해야 되지? 그래? 뭔가 형 느낌으로 타협을 할수 없을 것 같은 느낌. 나는 뭐 흉내 낸다고 하면. 저는 약간 친구들끼리 할 때도 거의 초성만 쓰거든요. 저는 답장 최대한 짧게 하는 거 좋아해서 약간 여러분들한테는 되게 진짜 정성정성 담아 쓰는 건데 그래도 멤버들 중에서 뭔가 제가 제일 그렇더라고요. 쓰지 말라 하시네. 오케이. 너만 써라. 딴 사람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 너만 써라. 저 그래서 저 용융체 그때 안 쓰고 나서 모아분들이 저 해킹당한 거 아니냐고. 아니면 뭐 태현이랑 연준이 형이랑 뭐 계정 바뀐 거 아니냐고. 살짝 태현이랑 연준이 형 말투가 좀 있긴 했거든요. 제가 하면서. 왜 너는 왜 근데 왜 졸업하려는 건데? 그냥 형이 말한 이유도 있고. 약간은 민망해졌어? 살짝은. 철이 들었구나. 그것도 있고.
제가 연습 때는 원래 안 썼어요. 맞아. 원래 안 쓰기도 했고. 이게 내가 막 내가 뭐 그냥 내 성격으로 그냥 내 원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그런 느낌도 들고. 그렇습니다. 아직 아직 애기? 아기예요. 그니까 아직 애기라고요? 튜닝 응해. 알았어. 22인가요 이제? 22. 아 오늘 안 그래도 갤러리 막 보는데 아니다 그거는 다음에 불안한데? 뭐야, 엽사야? 에그 같이 우리 놀러 갔던 거그 평촌으로 아, 아. 그게 있어서 봤는데 너 자세가 너무 간사한 거야. 그래도 얘는 왜 이러고 사진 찍었지? 아, 진짜 재밌었어. 근데 이렇게 한번 그때 한 10명이서 갔나? 10명에서 그지? 갔지. 거의 그 그쯤이었던 정도. 것 같은데. 예, 재밌었어. 휴닝이랑 같이 친구들이랑 한 10명 정도 해서 이제 평촌으로 1박 2일이었나? 그지? 1박 2일 한번 여행을 작년이었나? 기억이 하나도 안나 지금. 잠시만. 겨울이었는데? 내가 금발이었으니까 아마 아, 내가 염색 언제 작년까진 했지? 아니었어. 올해였어. 아, 올해요? 아, 아, 우리 슈로라 끝나고 슈로라 있었나? 끝나고. 아, 야, 우리 맞아. 그날이었잖아. 그 콘서트 VCR 찍기 전날이었잖아. 맞지? 맞아. 올해 초에 1, 2월 사이였네. 슈로라 뭐 활동 끝나고였을 거야. 같이 평촌으로 이제 한번 1박 2일 친구들이랑 같이 갔었는데. 아, 나 그거 기억이 잘안 난다. 우리 뭐하고 놀았냐? 나 그거밖에 기억 안 나. 그 사탕 뽑는다고 걷다가 우리 한 5만 원 썼냐, 우리? 너무 노는 게 귀여웠어. 그 그니까. 저희가 나도 사진 찍어놨잖아, 그거. 그 오락기계에 가면 그 사탕 뽑는 거 알죠? 다들 위에 뽑고 내려놔서 이렇게 밀쳐가지고 사탕 이렇게 있는데, 이제 그거 중에 이제 바구니가 들어있는 게 있어요. 그 바구니에 이제 이렇게 떨어지고 이줄 연결돼 있는데, 이 줄을 밀쳐가지고 떨어뜨리면 이 바구니에 사탕이 진짜 많이 있거든요. 이게 무너지면서 사탕 엄청 많이 가져가는 건데, 나도 그거 어떻게든 뽑으려고 진짜 주구장창 동전 넣으면서 막. 진짜 이게 진짜 거짓말로 한 5만 원 썼을 걸요 걷다가. 근데 근데 귀여운 게 10명이서 다 같이 둘러 싸인 상태로 아니 근데 남자 10명이서 그 기계 하나 이렇게 둘러싸고 다 밀어와. 같이 하고 있다가 이렇게 추가 딱 떨어지면 10명이서 으아 이러면서 이제 밀어와. 소리 지르는데 그게 너무 귀여운 거예요. 나 사진 많이 찍어놨어 그때. 아 귀엽더라 애들. 너무 귀여웠어. 너무 재밌었어. 하고 뭐 스키도 타려고 했지만 실패했어. 난 그날 못 탔어 못 탔어. 타자 해서도 못 탔어 난 그때. 스키 대신 뭐였더라? 우리 그때 아, 수영장 수영장 갔나? 갔나 봐. 나 수영장이 수영장. 아니고 그 안에 히노키탕 있었나? 히노키탄이 있었어. 아닌가? 야 우리 둘째 날에 뭐 했냐? 둘째 날에 수영장 갔잖아요. 실내 수영장. 아닌가? 아니야. 아니야, 맞아. 실내 수영장 가서 슬라이드도 타고. 아니야. 너 뭐랑 착각하고 있는? 너 뭐랑 헷갈리냐? 맞지 않아? 아니야. 아니, 맞아. 아니야. 우리가 둘째 날에 잠깐만 아니, 맞아. 갤러리 좀 봐야겠다. 우리 그때 뭐 했냐? 그래서 그 수영장에서 나오고 우리 다 같이 단체 샷도 찍었잖아. 그치? 아 워터파크 맞지. 갔지 맞아, 우리. 아 워터파크. 그래. 아, 아 미안, 와. 수영장이 아, 아니고, 그니까, 나 수영장에서 헷갈렸어. 워터파크, 워터파크 가면서 실내 이제, 워터파크. 맞아. 그래서 내가 너 간사한 포즈라고 했던 게너 점프샷 뛰기 전에 이렇게, 맞아. 이러고 있는, 그게 이런 너무 포즈. 간사해 보여갖고, 얘는 포즈 왜 이러고 있냐 그랬는데, 맞네, 그거네. 근데 우리 사진 좀더 찍어줄걸. 우리 그게 사진 찍어낸 게 생각보다. 없어갖고. 나 솔직히 그때 진짜 재밌게 놀긴 했는데, 사진이 없어서, 남는 게 사진이라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데? 그치. 이것 봐. 맞아, 딱 이랬어. 귀엽다 애들. 귀엽게 놀았어요, 진짜. 이 정도면 보여줘도 되려나? 아 아이고 얘 얼굴 나왔네. 안 되겠다. 그냥 엄지로 가리면서 보여줘. 어디. 또 뭐가 있을까? 재밌어.
와. 아 근데 참 좋은 게 많긴 하네. 그러니까 재밌다.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비 와요? 그쪽? 천둥 친다는데? 그래요? 비, 아, 맞아. 한국, 비 와? 우리가 떠나자마자 한국에서 비 비가 엄청 많이 오네. 왔었대. 근데 우리 일본에 있을 때도 비 많이 오지 않았어? 딱 한국 오기 그랬나? 직전에도 비 오고 막 했던 걸로 기억한다. 우리 이것만 보여줄까? 우리 둘이만 이렇게 잘라갖고. 그래. 진짜. 그 와중에 나 신발 구겨 신는 것 봐. 그니까 나 지금 핸드폰 떨어지고 있는 거 보이니? 아 이때 떨어졌었나? 나 이때 딱 찍고 떨어졌었어. 비행기 모드 해놓고. 진짜 레전드네. 우리 네. 점프샷 찍은 거 친구들이랑. 왼쪽이 저 이때 저고요. 금발이었어요. 수빈이 형이 오른쪽이. 신발 구겨 신고. 휴닝카이 신발 떨어지기 직전. 저 지금 핸드폰 수빈이 형 떨어지기 핸드폰 직전. 떨어지기 직전. 저 이거 찍고 떨어뜨려갖고 모서리에 흠났어요. 아 그래? 지금도 흠나있어. 아 그렇네. 사진은 못 남겼지만 이 액정 그니까 금간건 그러니까. 남겼네 보면서. 추억이네. 몇살 때냐고요? 오랜데요. 저희 올해 저 금발 때니까 올해 슈로라 활동 끝나고 갔을 거예요. 약간 원래 놀러 가면은 이렇게 막 사진 풀면서 이렇게 막 얘기하려 했는데 이제 다른 친구들이 같이 있었어갖고 그냥 쉬쉬 하고 넘겼는데 오늘 갤러리 보다가 발견했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맞아. 잘했대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또 뭐가 있을까? 브이로그 스포? 다음이 저일지 모르겠네요. 이게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몰라가지고. 아니야, 너 아닐 거야. 아니야. 그치, 이게 순서를 모르겠어. 나도 모르겠는데 일단 넌 아닐 거야. 그래? 그 그냥. 어그 그치, 그치. 일단 우린 아니야. 아, 그래? 근데 이거 왜 이렇게 말해도 되는 거야? 나 아까 나난 그래도 너가 아까 말했을 때 브이로그 뭐 이미 말했으니까. 아, 왜? 너무. 아, 아니 근데 뭔가. 스포인 것 같아서. 형 브이로그 얘기할 때? 아니, 그냥 우리 투어 다니면서 내가 그 얘기를 했나? 이미 했어? 내가 했나? 투어 다니면서 브이로그. 근데 미안, 우리. 아시지 않을까? 우리 작년에 나왔잖아. 작년에도 그렇게 했으니까. 우리 투어 다니면서 브이로그 찍는 중이요. 아이, 몰라. 그냥. 다 아시잖아요. 몽환했어. 몽환했어. 알지. 휴닝이 못 맺혀져. 언젠가는 하지 않을까요? 나이 딱. 근데 뭐 재밌을 것 같긴 한데, 뭐 그니까 멤버들끼리 안 만나. 그니까 그런 거 그런 거 했으면 세븐틴분들 보니까 좋겠다. 너무 재밌어 그니까 보여가지고. 나도 그거 보면서 너무 재밌게 노셔갖고. 어디. 되게 빠르게 넘어가가지고 그니까 읽으려고 하면 넘어가서. 인형도 조금 더 처리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이젠 내 방에
너보다 내가 더 인형이 많을 거지, 지금? 왜? 인형은 아니지만, 아아 아. 뭐랄까, 장난감? 그치. 좋네. 근데 그거 되게 귀엽더라. 그 뭐지? 뭐? 미키마우스였나? 뭐지? 그런 뭐 과였는데? 미키마우스 없는데? 아, 뭐였지? 여기서 한것 중에 되게 미국 아닌가? 기억이 안 나. 뭐? 미안, 기억이 안 난다. 내가 갖고 있는 거 중에? 되게 이거 귀엽다. 아, 통과젤이었나? 아, 통과제리. 나 이거 그거 귀엽다. 자랑하고 싶다. 그치, 나 나중에 그거 언젠가 귀여웠어. 내 구경 시켜줄게요. 통과제리 맞아, 귀여워. 샵에 통과제리. 가서 산 거예요, 통과제리. 직접 가서. 그냥 그날 휴가 날이었는데 그냥 진짜 목적지 하나도 안 정해놓고 그냥 막 걷고 있었는데 하다 그냥 가게 들어갔는데 통과제리랑 이제 콜라보 하고 있다고 그래서 몇개 이렇게 있는데 너무 귀여운 거야. 솔직히 난 내가 뭐 통과제리 좋아하는 것도 아니고 다 챙겨본 것도 아니고 그냥 어릴 적 TV에서 그냥 본게 단데 뭐 너무 귀엽게 생기고 퀄리티가 너무 좋아갖고 거기서 한100 썼던 것 같아요. 그 자리에서. 저한테 오자마자 자랑했더라고요. 너무 너무 귀엽지 귀엽지 않냐고. 근데 근데 귀여웠어. 나도 이좀못 참겠더라고. 탐났어. 거기서 너무 와 진짜 그냥 생각 없이 들어갔는데 진짜 한 시간 동안 이걸 살까 말까 계속 구경하면서 이제 점원 분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제 제가 이렇게 뭐 하나 볼 때마다 설명해 주시더니 한 시간 동안 보고 있으니까 그냥 방치하시더라고요. 톰 vs 제리. 전 톰. 톰이요. 무조건 톰. 글쎄. 나 어렸을 때부터 제리 별로 안 좋아했어. 아, 그래, 난 어릴 땐 제리 편이긴 아, 했어. 그래? 보통 그러지 않나? 난 어렸을 때부터 톰 좋아했어. 난 얄미워서 보기 싫었어, 난 제리. 제리가? 그래, 나 어릴 땐 제리가 뭔가 피해자 같아서 아, 약간 뭔가 약자를 응원하게 되는 그런 그치. 보통 심리였는데. 근데 다 어른 되고 나서 다 그지. 톰이 불쌍하다. 그러니까 근데 지금 보면 톰이 약자 진짜 같기도 그래. 하고. 톰 얼마나 불쌍. 아, 근데 제리가 귀엽긴 해. 아, 어렸을 제리 때부터 귀엽긴 해. 제리 좋아하긴 하지. 아, 스즈메 봤냐는데요? 너 봤어? 나안너 봤는데. 안 봤어? 저는 봤죠. 봐야 되는데. 이거 막 이렇게 난리가 엄청 났었잖아. 근데 진짜 막그 난리 날 만큼의 막 그런 거는 솔직히 아니었던 것 같은데 재밌게는 봤어요. 재밌게는 봤고. 근데 이거는 약간 제가 뭐 너의 이름은 날씨야의 이런 시리즈를 사실 좀 재미없어 하는 사람으로서 약간 그런 뭔가 진짜 감성적인 건좀안 맞는 편이라서 그런 거를 감안하고도 재밌게 봤다는 거는 스즈메도 재밌는 영야그그저 로봇이네, 로봇. 어아 감정이 없네. 그런 편이죠. 좀 상남자니까. 그 제가 진짜 좀 그랬던 게 이제 범규는 봤는데 제가 우리 미주 투어 떠나기 전에 저번 주인가 이번 주인가 이번 주다 투어 떠나기 전에 저희가 픽업이 한 5시였잖아. 맞아, 맞아. 그 비행기가 아침 7시 비행기인가 해갖고 되게 이른 시간에 픽업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비행기에서 아예 푹 자버리려고 밤을 샜거든 내가. 밤을 새면서 거실에 나와서 이제 TV로 바이올렛 에버가든을 봤단 말이야. 이미 본 거잖아요, 저는. 이미 한번 봐서 내용도 다 알고, 어느 타이밍에 무슨 장면이 나올지, 어떤 대사가 나올지 이미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근데, 보면서, 진짜 미친 듯이 울었단 말이야. 나 봤는데 또 울었어. 와. 야, 안 되겠다. 지금 틀어줘야겠다. 진짜. 또 눈물 버튼. 그니까, 미쳤더라고, 진짜. 진짜 막, 휴지 진짜 막 다섯 장씩 뽑으면서 진짜. 막, 처음엔 그냥. 이러고 보다가 진짜 나중에도 이러면서 봤는데 와 너무 슬픈 거야. 극장판이야, 애니야. 그러니까 그 애니메이션도 이제 그것만 따로 봤어요. 내가 너무 아, 슬퍼했던 에피소드 있잖아. 그 에피소드, 그치. 그 워낙 유명하니까. 그 에피소드만 따로 봤었는데 그것도 막 진짜 막 눈물 나고 이제 극장판은 그냥 2시간 반 정도짜리니까 그냥 아예 틀어놓고 싹다 봤는데 와 진짜
진짜 탈수할 뻔했어. 아, 너무 울어서. 그치. 그거는 진짜 제가 이렇게 좀 감성적인 거안 좋아한다고 아까 앞에 말했는데 이 정도로 내가 좀 반응했다는 거는 바이올렛 에버가든 진짜 명작. 인생작이에요. 오, 탑3 나는 안에 진짜 들어. 인생, 오, 난 진짜 탑3 안에 드는 것 같아. 약간 솔직히 그 어떤 신파 아, 느낌이 없지 않기는 한데 그 주인공을 그치. 너무 너무 괴롭혀서 조금 신파 느낌이 근데 없지 않긴 사실 한데 신파가 없으면 눈물 울기 안 나죠, 그죠? 힘드니까 네, 어느 아닌데. 정도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진짜.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막 울고, 어? 기사 사진! 해갖고, 이제 차에서 공항 가는 길에 계속 눈 주무르고, 그런 비하인드가. 그래서 다행히 그막 공항 들어가자마자 눈 부었나 한번 나 찾아봤는데 괜찮더라고요. 넌 그날 자고 왔어? 저도 밤새려고 했는데 실패했지, 실패. 그지? 네, 잠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비행기 타자마자 바로 잤거든. 아, 저 기사 사진 찍힐 때마다 뭔가 머리가 너무 앞머리가 눈 가리기도 하고 제 옆모습 찍히면 아, 제 뒷머리가 이렇게 갈고리처럼 이렇게 된단 맞아, 맞아. 말이에요. 길면 아, 그래. 그게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이게 이렇게 펴야 되는데 뭐 수빈 형처럼 이렇게 딱 있어야 그냥 되는데 나도 이렇게 너처럼 갈고리 돼. 그렇긴 한데 심하진 않은데 저 진짜 완전 무슨 이런 식으로 막 거의 그 커트 부탁 그래가지고 드리면 되잖아. 그치 난 항상 뒷머리 거슬리면 그냥 바로 커트 부탁드리는데. 근데 귀찮 그렇게 막긴 것도 아닌데 왜 그럴까? 긴가? 아니 막 솔직히 근데 별로 그치 안 긴데. 그러니까 제가 많이 이렇게 되긴 해요 제 머리 자체 너 곱슬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스즈메 돌아가면 볼게요 끝나지 않았어? 끝났구나 근데 저 사실 날씨 아이도 안 봤어요 저딱 너의 이름만 봤고 너 이름은 재밌었어. 그냥 재밌었어 그치? 나도 솔직히 그냥. 그냥 아름다웠다가 맞는 것 같아요 그 연출이 예뻐가지고 되게 아 되게 와, 감독님이 되게 연출에 신경 많이 감독이 감독님이 연출에 많이 신경 쓰셨구나 되게 맞아 맞아 아름다웠어 그냥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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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딱 에버가든 느낌 야, 에버가든 근데 에버가 된다. 이거 처음 봤을 때는 스토리에 너무 이렇게 열중했는데 두번 보니까 그 뭐라 해야 되지? 그 작화 표정 묘사도 너무 그래 섬세하고 그 진짜 뭐 바다 움직이는 거, 뭐 하늘 움직이는 거, 뭐별 이런 게 엄청 구현을 너무 잘 작화가 해놨더라고. 저도 본것 중에 진짜 탑3 안에 들어요 그러니까 작화 너무 거기에도 웰메이드더라. 봐봐요. 그렇습니다 봐봐요, 봐봐요. 최근에 저 근데 최애아이 보면서도 작화가 너무 예뻐가지고 그것도 1화가 작화가 최애가 괜찮았어요 작화가 예쁘다 할 만한 게 있나? 예쁜데? 되게 연출이 뭔가 신경 많이 쓴 느낌 들어서 그것도 괜찮았어 1화는 연출 되게 신경 쓴 느낌이긴 하더라. 그렇습니다 어쩌다가 이렇게 얘기가 그니까 됐지? 이게 뭔 얘기는. 아, 내가 바이올린 꺼내갖고. 아유, 슬펐다. 진짜 근데 진짜 와 눈물 나고 했죠. 와 진짜 갈색머리 시절 셀카 보고 싶다고요? 이따 찾아볼게요. 갈색머리면 데뷔 때 아니야? 그럼? 아니 나 이거 흑발 덮었는데 아, 그때 그 애매하게 자꾸 됐을 때. 색깔 빠졌어갖고 그때. 형도 나중에 대치타 해달래요. 네. 그 뮤직비디오처럼 분장하면 되겠는데 이렇게 아, 딱 이렇게 뭔가 슥 이렇게 슥 긋고. 긋고. 오케이. 네. 알겠습니다. 우후후후후 어, 네, 대박이긴 했어요. 아니, 이거는. 휴닝카이 닮은 건 없어요, 여러분? 아, 갑자기 근데 나 궁금하네. 궁금하긴 그러니까 했어. 약간 아, 있네, 연예인 중에. 휴닝 누구? 바이에라고. 아. 닮은 꼴 있네. 똑같아. 그치. 맞아, 아, 맞아. 근데 저랑 희애는 계속 얘기하거든요. 아니, 우리 안 야, 닮았다고. 똑같아. 아니, 아니, 잘 모르겠는데. 하도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계속 닮았다고. 여러분들은 다 아니까 이제 얘기하다면은 그 이제 휴닝의 동생이
바이에, 그리고 누나가 리아잖아요. 맞아. 근데 이제 휴닝카의 졸업식에 갔을 때 저는 이제 리아랑은 이미 구면이었었고 희애가 초면이었어 그때. 그래서 이제 희애가 이제 막 찾아왔는데 휴닝이 축하해주러, 아니 카이를 축하해주러. 근데 희애가 안녕하세요 이래갖고 나는 리안 줄 알았어. 너무 닮았고. 그 둘이 닮았다니까. 그래서 리안 줄 알고 얘왜 존댓말 하지 이러면서 어어 하이 하이 이랬는데 뒤에 좀더큰 희애가 오는 거야. 그래서 어? 뭐지? 리아가 두 명? 이랬는데 이제 처음에 이렇게 3남매를 딱 마주하고 봤을 때그 충격이 셋이 무슨 진짜 똑같이 생겨갖고. 전혀 전혀. 그 둘이 닮았지. 저는 맞지 않아요? 세 3남매가 진짜 똑같이 생기지 않았어요? 남매들 중에서 이렇게 닮은 사람은 너네가 처음인 것 그래요? 같아. 응. 영광인 줄 알아, 희애야. 오빠랑 닮았단 소리. 희애도 별로 안 좋아하던데. 희애도 니랑 닮았다는 말 진짜 안 좋아하던데. 서로 안 좋아해. 저랑 휴닝카이가 닮았다고요? 그래? 딱히. 그러게. 근데 데뷔 때그 이야기 있지 않았어요? 범경, 태연이 구별하기 힘들고 저랑 수빈이 형 구별하기 힘들다고 있었던 것 그래? 같은데. 너랑 나랑을 구별 못 하는 거면 그건 그러니까. 조금 좀. 이게 또 모르죠. 아, 제가 그냥 연습생 때 저는 딱 BTS 선배님 딱다 외웠는데 딱 헷갈렸던 두 분이 정국 선배님이랑 진 선배님 전 헷갈렸어요. 맞아 맞아. 그 많이 그런다고 저는 하더라고. 그래서 딱그두 분이 헷갈렸다가 지금은 뭐잘 아니까. 그때 딱 연습생 때는 그랬어요, 저. 맞아 맞아. 둘이 약간 다 앵앵 하시네. 아, 그래요? 그치, 그럴 수 있지. 약간 느낌 있긴 해요. 둘이 결이 비슷하다잖아. 딱두분다 흑발했을 때도 있어가지고, 흑발했을 때딱 제가 들어왔어가지고 맞아 구별을 맞아. 못했어. 있긴 해 있긴 해. 머리 색깔의 유무도 중요하긴 해요. 맞아 맞아 맞아. 흑발이면 더 구별하기 힘들어. 엥엥, 죄송합니다. 엥엥엥 아닌데 엥. 그쵸, 그쵸. 저만 생각 그렇게 생각했던 걸로. 제 개인적인 의견이었습니다. 엥엥엥. 아니요 저는 형 누나랑 별로 안다. 아 애기 때 사진 저랑 형이랑 진짜 똑같이 생겼어요. 너 맞지? 맞아. 저희 엄마도 형이랑 저를 구분 못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보면서 수빈이 애기 때 해갖고 이거 형이야 이랬단 말이야 내가. 근데 진짜 진짜 닮긴 했어. 닮았어. 이제 커서는 좀 많이 달라졌고. 딱 수빈 형이랑 수빈 형이 누나랑 형이랑 뭔가 섞인 느낌이 드는 것 같은데 형 얼굴이 아닐걸? 그런가? 어, 너 그거 아냐? 응? 이제 그 생긴 상을 아랍상이랑 두부상이랑 나눌 수 있대. 아 그렇게 그 나눠진다고? 이거 뭐였지? 뭔가 찐하게 생긴 사람을 아랍상이라고 하고 약간 그렇게. 뭔가 두부상은 뭐예요? 그러니까 잠깐 귀국했을 때 친구들 만났는데 막 이렇게 막 아랍상 두부상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길래 그게 그래서 이제 완전 친구들을 쳐보고 완전 너는 완전 두부라고. 저희 둘다 아랍 두부래요. 얘가 아랍이에요? 그냥 아랍 두부래요. 그냥 합친 거. 아 그래요? 라는데 아 누구상이라고 하네. 둘다 흉? 두부래요. 얘는 뭐예요? 저도 아 두부상. 그래. 저도 궁금하네. 그렇네. 그래요? 아랍성은 범경 아니야? 범경처럼 딱 진하게 빡빡 이렇게 돼 있는 게 그런 느낌일까? 범규가 그런 거 같네. 난 너도 아닌가? 아, 또 휴닝 좀 애매한 느낌 들지 않아요? 저는 아니야, 너무 보지 마. 그치. 태연이, 범기 형이.
연준이 형은요? 윤준이 형도 두부 상 아닌가? 애매하지 않나? 연준이 형 뭔가 근데 두부라고 옮기기에는 조금 뭔가 있기는 해. 뚜렷한 느낌도 있고 약간 그좀 각두부라고 해야 되나? 뭔가 좀 각두부 단단한 두부 뭔 느낌이라 느낌이지? 해야 되나? 각두부상 이것도 괜찮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 해야 되나? 각두부상 두부라고 대부분 다 얘기하긴 한데 전좀 애매한 것 같아요. 왜 휴닝? 나는 휴닝 아랍 쪽인 줄 알았는데, 아님 말고요. 뭐 괜히 취향? 예. 아무튼 뭐 그냥 친구들이 막 그런 얘기하고 있길래. 찌개용 두부. 나는 좀더 진해지고 싶긴 해요. 전 반대예요. 전좀더 그래? 왜? 그냥 왜 어떤 이미지 하고 싶은 건데? 너무 나 그냥 조금 더 뭔가 두부상에 가까워지고 싶긴 해. 아, 그래? 뭔가 포근한 느낌 되고 싶어가지고. 지금도 그래. 그래? 응. 오, 다행이네. 저는 친구들이 넌 두부야 이랬을 때 아니야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맞나 봐요. 지금도 푸근하대. 좋네. 아, 너 근데 배안 고프냐? 형 배고파? 일단 먹다 왔어. 괜찮아. 괜찮아. 보통 콘서트 끝나고 오면 배고픈데 오늘은 괜찮아. 오늘은 괜찮은 것 같아. 치킨이 안 땡긴 것도 있기도 하고. 나도 그러긴 했어. 사실 치킨을 막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가지고 나도 그래. 치킨보다 전 피자 파랑. 아, 난 요즘 둘다 별로 썩 근데 많이 나도 안 먹어. 요즘 둘 그지? 다 많이 안 먹게. 난 요즘 오히려 양식이랑 한국 올때뭐 먹었어? 3일 동안 먹고 싶은 거 있었을 거 한국 가서 아니야? 그 한국 잠깐 돌아갔을 때 친구 생일 파티 있었어갖고 그래서 막 아랍도 막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막그 생일 파티에도 막 10명이서 니는 아랍이고 두부고 막 이런 얘기하고 있길래 이게 뭔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갔어갖고 막 미역국이랑 뭐막 생일 이렇게 반찬 막 그렇게 막 생일상 한식 위주로 먹었었고 다른 날은 이제 집 가서 오디 보려고 집 가서 집밥 먹었었고 그냥 계속 한식 먹은데 근데 저형집 가서 밥 먹은 거 아직도 좋아. 형 집밥 맛있었어. 그지 우리 집밥 너무 맛있지 맛있었어, 맞아 솔직히. 저희 엄마가 요리 진짜 잘해요 진짜 맛있었어. 저 냉면이 너무 먹고 싶어가지고, 저 오자마자 저는 태연이랑 냉면 시켰어요. 냉면 시켜 먹고. 그 외에는 저도 그냥 이것저것 한식. 아! 저 요거트 아이스크림도 먹고 싶어가지고. 야 우리 화채랑 그런 거안 먹은 지 진짜 나 올해는 아니고 나 화채는 안 먹은 지좀 됐어. 그지 나도 한 5개월 된거 같은데 안 먹은 지 이게 해외에 많이 가다 보니까 그니까 많이 못 시켜가지고. 우리 팀날 때마다 시켰잖아. 하루에 이제 이날은 화채, 이날은 요거트 아이스크림, 이날은 빙수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맞아 이건 진짜 안식한 지 진짜 오래되긴 했다 제눈 보고 싶어요? 오. 오와우. 아, 나 위로 괜히 봤다. 좀 무서웠을 와. 것 같은데? 아니야. 위로 안 봐도 무섭어. 설렌다고요? 아, 설레요? 취향이 무섭지 않아요? 그니까. 나 아까 보면서 무서웠는데. 야, 무섭다. 그 어항에서 보는 시점 아니야? 아, 알아. 물고기 왕 시점? 제 앞머리가 저도 어떻게 할수 없어서. 이 정도면 그래도 보이겠네.
오디 시점이래. 어디가 그렇게 봤을라나? 그럼 가시 세우는 거 아, 이해할 만도. 그렇네. 가시 아파요? 가시? 갑자기 세우면 아프죠. 아니 솔직히 아프진 않고 아, 그냥 놀라는 아, 것뿐이지 이렇게 막 진짜 그냥 따가워서 못 뭔가 만지고 그런 거 아니고 바늘로 콕 뭔가 살짝 찌르는 사실 느낌? 세우고 있어도 그냥 이렇게 쓰다듬을 수 있긴 해. 아, 그치. 이렇게만 안 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 그냥 거지, 이렇게 그치? 하면 돼. 이렇게 하면. 네, 걔가 등 만지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배 만지는 거는 괜찮아 해갖고 그냥 이렇게 신기하네. 아래에 손 원래 넣어서 배 이렇게 만지는 걸 별로 안 좋아하지 보통 고슴도치 원래 그냥 어디든 만지면 않아? 아, 싫어하긴 하는데 그치. 오 오디는 조금 신기하더라고. 말랑해. 배 그냥 강아지 쓰다듬는 것 같아. 이렇게 어, 털 복실복실 해갖고 귀여워. 귀여워. 아, 저 보드게임 또 많이 챙겨왔어요. 아니? 그래. 아, 안 한다고? 안, 아니. 형은 해야 돼. 그때, 보통. 그 뭐지? 그 온천에 가서도 했어요. 그때 솔직히 조금 부끄럽긴 했어, 나. 아. 근데 나도 설명하면서, 아, 이건 아니다 싶기도 하고. 근데 남자 10명이서 보드게임 하고 있는 거좀 웃기긴 했어. 뭔가 인원수 많으면 저는 보드게임 하는 거 좋아해가지고. 그렇습니다. 기회가 있으면 이번에도 해야지. 몇 시냐고요? 여기 12시 50분. 여러분 어. 저 근데 지금 저희가 1시간 17분째 와, 오, 라이브 중이거든요. 그렇네. 저 20분 되면은 저 갈게요. 20분? 지금 갑자기 너무 피곤해졌어요. 그치. 아, 그러면 20분 되면 그냥 끌려고? 자연스럽게. 진짜 갑자기 너무 피곤해졌어 지금. 그러면 잔 상태로 이거 계속 키고 나 아직 화장 쌩얼이 개요 있을게. 아니에요. 아, 민낯이게 아니. 하하하. 사실 아직 화장 안 지웠어요. 오늘 라이브 하려고 안 지워놨는데 네, 안 지웠어요. 이제 씻으러 가야죠. 네, 뭐. 늦게 자면 키안 큰대요. 야, 너 근데 너도 맨날 늦게 자고 그랬지? 저요? 너 그냥 학창시절 때. 형 그랬죠. 나는 진짜 새벽 3, 4시까지 맨날 핸드폰 하자였어. 저 핸드폰 없을 때는 아니다. 아, 부끄러워. 엥? 아, 제가 어렸을 때는 상상하면서 노는 걸 되게 좋아했어요. 진짜 오타쿠 같다, 그죠? 제가 상상하면 제가 그때 애니였거든요. 와. 상상하면서 노는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아 이럴 줄 알았어. 아니, 그래서 해봐. 아니야. 제가 그때 핸드폰이 없었어가지고 그냥 상상 속으로 뭐 어떤 상상? 이랬다면 어떨까? 그냥 이것저것 뭔가 그냥 뭐막 너가 이제 용사가 오! 돼갖고 뭔가 이런 세계에 있으면 난뭐 하고 있을까 하면서 상상하면서 되게 싱글벙글하면서 베개 껴안으면서 이랬단 말이야. 그래. 아 이게 핸드폰이 없으면 심심하잖아. 그러면서 난 놀았어. 그래. 아 그랬구나. 이게 생각보다 그런 사람 많다니까요. 근데 지금은 아니었지만 그때는 그럼 너 그랬어요. MBTI가 그거야? 뭐냐? ENFP에서 ISTP. 응. N이 상상력, 응. S가 현실력. 현실, 그러면은
어릴 때는 N이었으니까 막 그런 상상하고 놀다가 요즘은 안 해, 이런. 요즘 안 하지. 아, 요즘 안 해. 그치. 근데 이게 내가 어렸을 때도 핸드폰 가지고 나서부터 그냥 그렇게 막 상상하면서 놀진 않았던 것 할게 없으니까 그냥 몰아도 했었구나. 그럼 같아. 그치. 이렇게 상상을 하면서 막 새벽 2, 3시까지 밤을 새웠어? 와. 뭐 인형도 있으니까 뭐 인형 가지고 와, 놀고. 와, 와, 아, 와. 부끄럽네. 그러고 놀았죠.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내 머릿속으로 스토리를 다 짰단 말이야. 와. 딱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자, 내일은 진도를 나가, 진도를 이제? 나가는 거야. 아.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어. 세이브 해놓는 거야? 아. 구체적이네. 그럼 딱 이렇게 뭔가 만화를 그렸어, 머릿속으로. 이해 못하는 표정이죠. 아니야, 아니야. 근데 이해해야죠. 어릴 땐 나도 뭐 그런 상황에서 놀긴 했지 뭐. 그 정도로 막 딥하진 않았지만 뭐. 그냥 뭐 심지어 대사 하나하나 다 신경 쓰면서 와. 약간 예를 들면은 상상했다니까. 아, 이제 너가 이제 싫어. 보스 몬스터를 딱 잡으러 왔을 때 어떤 대사를 이렇게 막 상상했어? 너의 무기는 뭐였어? 검이었어. 나뭐 대검, 소검, 뭐 일본도 아, 일본도. 카타나. 일본도가 멋있긴 해. 응. 일본도 그치. 그리고 또 그냥 약간 보스는 어떻게 생긴 보스였어? 약간 기억나는 이런 몬스터. 뭐였지? 아, 근데 인간형 보스인데. 아, 인간형 보스야. 왜냐면 보통 이제 최종 보스는 덩치 큰 애들보다는 그래도 뭔가 그지, 진짜 사람같이 생긴 애들이 약간 사람은 뭔가 제일 세. 그지, 멋있잖아. 그지, 그지. 그렇게 상상하면서 그지, 나 그지. 이제 검 쓰면서 참격 날리고 삼격을 기술 날려. 이름 외치면서 참격 야, 날리고 하다가 야. 이제 맞으면서 이제 아파하는데 이제 거기서 각성하는 거지. 진짜 겁나 웃기다. 왜? 당당해. 그리고 이제 휴닝이는 어렸을 때 와. 혼자 이렇게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서 인간형 보스를 상대로 딱 이제 타격을 당하면은 일본도를 들고 있다 갑자기 각성을 하면서 반격을 하는 그런 상상을 하면서 잠에 들곤 했다네요. 네. 아, 그것도 있어. 저 어렸을 때 그림자를 되게 무서워했단 말이에요. 나도 약간 그랬던 것 같아. 해서 상상으로 이제 그림자들한테 한 명씩 잡아먹혀가지고 그림자로 이제 전염돼가지고 사람이 이제 근데 나름 심오해, 괜찮잖아. 심오해. 심오하지. 이제 전염시키는 거죠. 좀비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이제 그림자인 애들이 전염시켜가지고 이 사람을 그림자로 이제 전염시키고 난 거기서 이제 생존하면서 이제 그럼. 아니, 스토리 작가도 되겠는데요? 그죠? 결국은 세계를 구했습니다, 제가. 이야, amazing! 여기까지. 와우, 와우, 와우. 오타쿠 보이. 아, 그러지 마요. 아, 그때 어렸을 때라 지금은 안 그래요. 아, 아무튼 안 그럼요, 그럼요, 그럼요. 근데 나는, 근데 이 뭐라 해야 되지? 그 약간 저 MBTI 약간 좀 궁금한 게, 그래요. 그니까 그난 S가 나왔지만, 나는 보면서 상상을 진짜 많이 한단 말이야. 나는 뭐 드라마나 게임 할 때만 해도 지금도 그래. 나는 딱 보면서 막 주인공이 이런 행동을 취했다면 내가 주인공이었으면 뭘 했을까? 주인공이 저게 아니고 다른 행동을 했다면은 결말이 어떻게 바뀌었을까? 난 이런 거 상상하는 거 진짜 좋아하거든. 그러면 애 아니야? 그니까 그렇게. 나도 나 되게 그 N 애니. 수치가 그래도 좀 있는 거 아니야? 그때 근데 검사했을 때. 생각해보니까 반반이었던 것 같기도 그치. 하고 비슷했던 S가 것 같아. 뭐 51%에 뭐 N이 그랬던 49%인가 것 같아. 그랬을 수도 너는 있고. 그런 거 아니야? 난 진짜 작품 하나 보면은 상상 진짜 많이 해, 보면서. 내가 주인공이었으면은 내가 옆에 이제 이렇게 같이 다니는 캐릭터였으면 나는 어떤 캐릭터였을까? 이런 거난 되게 상상 많이 해. 난 지금도 그래. 선근데 갑자기 아, 지가 더 심한 거였으면 아, 갑자기 그치. 지는 아닌 척발 빼는 거 봤어요? 아, 그, 아, 나 조금은 상상하긴 하는데, 그 어렸을 때만큼은 아니야. 나도 어렸을 때 그냥 뭐 카툰 네트워크나 뭔가 그냥 만화 같은 네트워크. 보면서 상상하는 걸 되게 좋아했어가지고, 그때는 진짜 뭐 주인공에 몰입하면서 보는 것도 있었지만, 그냥 그 배경에
내가 이제 살았으면 어땠을까 하면서 바로 침대에 누워가지고 베개 켜안으면서 이제 상상하고 해, 재밌겠다. 그랬어. 재밌겠다. 그랬었지. 저도 약간 상상을 하면은 항상 그러니까 이제 나한테 어울리는 무기는 약간 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아 나는 약간 근데 아그 셔피디님이 주는 세계관에 좀 잡아먹혀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난 활밖에 생각이 안 나긴 해. 아, 그지? 그래. 그 사람이 나한테 활을 줘갖고 약간 뭔가 활이라는 거좀 고정관념이 박혔지만 근데 이제 오, 내가 재훈이랑 잘 통하네. 아안 통해 안 통해 생각. 별로 안 통해.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약간 뭔가 좀 맨주먹으로 싸우는 캐릭터도 너무 좋아하고 싸우도 솔직히 이렇게 대검 이런 거 들고 있으면 너무 멋있잖아. 그치. 뭔가 뒤에서 이렇게 막 마술 쓰고 이렇게 쫌쫌따라 이렇게 화살 날리고 이런 것보다 앞에서 그냥 이렇게 최전방에서 있는 전사가 되고 싶은 로망. 남자의 로망. 근데 나 게임 캐릭터 하는 거 보면 다 검사 거의 안 쓴다나? 안 맞지? 써. 그러니까 왜안 나 써? 그렇게 거의 종합을 하면. 마법사 아니면 건어 아니면 그냥 도적 원거리. 이런 나 도적도 많이 쓰고 스피드한 거 좋아해갖고 근데 빠른 게 재밌긴 해. 멋있고. 저도 스피디한 캐릭터 이제 나를 게임 캐릭터로 만들면은 이제 검사가 되고 싶다. 좋아. 좋네. 이제 대검 딴거 아니고 대검 슈닝카이는 일본도 들고 싶대요. 아, 그러지 마. 그만, 그만. 보스가 이제 인간형 보스가 일격을 아, 가하면은 그만해. 맞고 각성을 한 내가 다음에 반격을 하고 잘못했어. 싶다고 하네요. 내가 네. 잘못했어. 왜 그런, 그렇게 놀았을까? 왜? 아, 그때만 할수 있는 거지, 솔직히. 지금 하라이도 못해 그런 거. 근데 맞긴 해. 지금 못해. 재밌는 추억이지 뭐. 10년 전입니다. 10년 전. 나, 와, 그 뭐지? 저도 중학생 때 브이로그에서 말했었지만 그 친구들 항상 PC방을 같이 가는 다섯 명 무리가 있었죠. 다섯 명에서 이제 5대5로 붙는 날에 막 10명 이렇게까지도 가고 이랬는데 그 다섯 명에서 토요일 일요일마다 만나갖고 PC방이 5천원 넘으면 6시간이거든요. 6시간을 계속 플레이했단 말이에요. 쉬지도 않고 나가는 시간도 아까워도 밥도 거기서 먹으면서 6시간을 계속했는데 그땐 진짜 하나도 안 힘들어갖고 너무 재밌는 날이면 진짜 막 2천원 3천원 더 추가해갖고 막 9시간씩 하고 이랬거든 게임을. 근데 제가 작년에 그 친구들을 다시 그대로 만났어요. 그래갖고 다시 오랜만에 PC방을 갔는데 2시간 하니까 막 눈이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게 진짜 그렇게 돼. 이 못하겠는 거야. 그래서 애들한테 이제 3시간 넣었는데 3시간 다 못하고 아야 애들아 나가자고 나 너무 힘들다고 아 나이가 먹었나. 그치, 형 20대 중반이니까. 그래 중반이긴 하지. 아니야. 확실히 근데 10대 때랑 많이 다르긴 해요. 그건 그지 맞아. 그지 그지 이건 느껴져. 그때 진짜 막 어떻게 하루에 9시간씩 컴퓨터를 했는지 모르겠어. 친구들은 잘 하더라고요. 친구들은 멀쩡해 보였는데 제가 너무 힘들어해갖고 걔네는 평소에도 컴퓨터를 많이 하니까 전 컴퓨터 게임 할 시간이 없어갖고 눈이 아픈 24살 수빈이. 뭔가 웃기다. 누나는 30대래요. 뭐라고 그러지? 아 파이팅. 파이팅. 우리 서로 힘내요. 네, 그래요. 우리도 얼마 안 남았다. 이게 20분에 끌려고 했는데 아 그러게. 갑자기 내가 상상 아, 이야기하면서 꿈 얘기해갖고 쭉 너가, 아, 잠깼죠. 그니까, 너무, 너무 흥미진진한 얘기 너가 그치. 해버렸어. 보스의 일격이라니, 세상에. 진짜 부끄러워. 괜히 얘기했네. 진짜. 너무 재밌었어요. 여러분, 재밌었죠? 난 괜히 솔직히 지금까지 한 브이앱 중에서, 아니, 오늘 이렇게 한 시간 반을 가까이 하면서 가장 흥미있게 들었던 이야기였어. 제가 그 카툰 네트워크 중에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사무라이 모시기 하는 그 만화가 있었거든요. 제가 이제 아기 때부터 너무 좋아했어가지고 기억이 안 나요. 여러분들이 찾아가 보시면 아마 뭐야? 무슨 사무라이 이게 그 내용이에요. 그 사무라이 검사가 과거에서 미래로 이동해가지고 원래 과거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건데 기억이 안 나네요. 그런 게 있다고 네,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정보 아는 분은 이렇게 슬쩍 스포해 주세요. 뭐 캡처 타임 찍고 마무리 해볼까요? 그럴까요? 그럴까요? 네. 뭐하지? 추천받아야 해. 뭐 하지? 진짜. 뭔가 부끄럽네. 괜찮아, 괜찮아. 오늘 진짜 오타쿠 같았어.
아니, 아니야. 아니야. 한번 이제 또 다시 한번 낼게요. 난 아직 멀었다. 아니야, 아니라고. 애기 때부터 나 떡잎이 달랐나 보다. 그러니까. 너랑 나랑 근데 진짜 애기 때부터 그냥 게임에 이 너무 그걸 받아갖고 아직까지도 우리 둘만 게임에 진짜 좀 이렇게 맞아. 잡혀 사는 이유가 있나 봐. 수빈 피스가 나 이거 이거 뭐 뭐냐 이거? 이거 막 마법소녀 이건 뭐냐 내 이거? 피스야. 아, 이건 그럼 너 서로 거야? 할까? 아 그래, 저 이제 할게요. 아 잠깐만. 아저 의전팀이 입으로 제가 입으로 의성어를 좀 많이 내거든요. 피싱 막 이렇게 수상할 것 같은데도 푸슝 빠슝 막 이런 거 하는데 의전팀이 와 이거 진짜 입으로 의성어를 내는 정도의 레벨까지 온 거면은 얼마나 오타쿠인지 감당한다고 막. 아 진짜 의전팀도 같이 공격하거든. 근데 요즘 우리가 의전팀 이렇게 조금씩 섭외하고 있잖아. 아 맞아 그러니까 맞아. 작품 몇개 추천해 드렸는데 너무 재밌게 보고 있다고. 지금 한분 벌써 넘어왔어. 두 분, 두 분. 어 누구? 아, 그렇네 그렇네. 아무튼 이제 각자 필사하고 멈추 끝날게. 할까? 나 올릴 거야. 짠. 짠. 왜 이렇게 머리를 왜 이렇게 헤드뱅잉을 해갖고. 뭐 눈이 살짝 안 보여가지고. 아무튼 사실 이말 하려고 온 거긴 한데 오늘 샬럿에서의 첫 공연이었잖아요. 진짜 에너지가 진짜 너무 좋았고 그막막 앞에서 막 뛰고 막 웨이브하고 막 이러고 있는데 보는데 제가 너무 신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너무 진짜 너무 재밌게 했고 샬럿 진짜 최고였습니다. 오케이 하고 저희의 목표는 이제 블루스프링 있잖아요. 마지막에 다 같이 떼창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 멤버들이 떼창 듣고 싶다 하더라고요, 우리 블루스프링. 모아분들 목소리 듣고 싶어가지고. 좀 오늘 샬럿에서 좀 웃겼던 거 얘기하자면은, 아시아 투어랑 일본 투어 할 때는 어느 정도 이렇게 따라 불러주셨거든요. 그 마지막에 아워송어 떼창 있잖아요. 나 들었죠, 저도. 약간 어느 정도 이렇게, 나 페페 젖은 젖은 건 건 이렇게. 오유빈아 방금 근데 오늘, 연락성. 근데 오늘 샬럿에서는 이렇게, 그래서 feel like summer. 너 느꼈지? 그래서 웃으면 안 되는 자꾸 웃음이 막 나오는 거야. 너무 귀여워가지고. 너무 웃긴 거야 그게. 그래서 feel like summer도 자신있게 이렇게 feel like 불러가지고. summer만 진짜 뿌랑뿌랑 크게 말하고 나머지는 막 이러시더라고. 너무 재밌고 귀여웠어. 아무튼 오늘 공연 너무 재밌었습니다. 좋네.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럼요. 화이팅 화이팅. 네, 파이팅 파이팅. 그러면은 그러면은 네, 이만 가고 있습니다. 안녕. 안녕. 뿅.